아마 그 암환자분들에게 조금 이제 굉장히 힘이 되는 좀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 원장님께서 이제 암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자주 쓰시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요? 아니 네. 암의 열매는 진짜 네. 달다고 생각을 해요. 왜? 두 세상을 사니까. 보통 사람 한 세상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이 항상 암을 극복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두 세상 산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암에 걸리기 전에 생하고 암에 걸리고 나서 후에 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생이 네. 그 다음에 암을 극복한 게 본인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암에. 그래서 암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어떤 한 세상밖에 못 사는데 두 세상을 산다.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암을 걸리고 나서 암에 걸리기 전에 자기가 해왔던 패턴을 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 다음에는 확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활했던 아 그거 잘못됐었어.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네. 내가 이제 암만 넘어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는 거야. 그렇듯이 그래서 암은 극복만 할 수 있다면 한 번은 알아볼 만한 병이다. 이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암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워낙 많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타주의에서 저였던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먼 미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아니 내가 한 세상밖에 못 사는데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몰랐을 거라는 거라 네. 그대로 막 그 패턴대로 가서 살고 내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면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 후회할 수도 있는데 암이라는 것을 한번 앓고 나면서 네. 그냥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어. 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내가 이때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서 앞으로 내가 산다면 어떻게 뭘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살아났어. 네.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암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관도 바뀌지만 자기 직업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암을 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자기가 투병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다음에 본인의 또 다른 직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 많이 봐요. 네. 자기가 투병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왔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또 예, 경제적으로 플러스도 좀 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암을 일단은 앓는다는 것은 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힘들고 예? 그런데 정말 앓고 난다면 네. 그래서 나은다면 정말 그거는 암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단 열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항상 그리면서 우리 환자분들은 투병을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말 그 미래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빚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실제로 이제 암에 걸려서 원장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이제 암 다 나왔습니다 뭐 완치 판정까지 아니더라도 5년 동안 그 예우를 받는데 괜찮습니다 했을 때 삶이 달라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나요? 그죠. 많이 바뀌죠. 일단은 우리 암을 성격도 그래요. 네. 암을 앓기 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한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투병하는 동안에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극복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암이라는 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암을 이겼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냐 이거지. 뭐가 두려운 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미래는 훨씬 밝고 정말 긍정적으로 네.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소읽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라는 말도 즐겨 하시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읽고 나면은 네. 이제 소가 도망간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양간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은 암은 잃고 나면은 외양간이 없어요. 네. 내가 내 몸이 사라져 버렸어. 외양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환자들한테는 소양간 아니 소읽고 외양간도 없다. 저는 이제 그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뭐예요?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다 해서 암에 막 너무 집착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암은 내가 올인을 무조건 올인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암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제끼고 얼마든지 암을 낳고 나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미루고 네. 지금은 암에 대해서 전념을 할 수 있다. 근데 집착하고 달라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놓지를 못하는 분들 예? 그리고 어떤 이타주의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 치료를 등한시한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 환자분한테 그래요. 자기가 직장 투병하면서도 직장 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버려야 된다. 내가 그런 말. 가족을 몇십 년 동안 앞으로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우리 환자분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내가 암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간을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네. 10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암 때문에 한 1년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면 9년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좋으냐. 네. 1년 하다가 말아버릴 계획을 짜면 좋으냐. 예? 9년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1년은 이것을 제껴라.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이제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 그 암은 그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과 암. 암은 알아야 된다. 말이 비슷해요. 암하고 암하거나. 그래서 네. 항상 그 따라가는 말인 것 같고 제가 계속 환자들한테 그래요. 환자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 우리가 학교 때 하는 공부는 예? 이 공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쵸. 진짜 공부를 네. 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환자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암은 100미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고 네. 예, 독하게 마음 먹고 꾸준하게 그런데 100미 달리기 하듯이 하다 보면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금방 지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홀해져 버려요. 네. 암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끈질기고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네. 근거도 없는 치료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이 치우쳐 있는 네. 사실은 보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환자분들 오면은 본인이 먹고 있는 기능식품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은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구분을 해줘요. 구분을. 네. 근데 우리 환자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다 보니까 누가 이거 좋다 하면 이거 갖다 먹고 저거 갖다 먹고 나중에 보면 이만큼씩 먹어요. 네. 그러다가 뭐 간 나빠지는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걸 그에게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능식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은.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이 구분을 할 줄 모른다면 가지고 오세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좀 선별해달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 해줍니다.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찬 씨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